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자기가 맺은 계약의 건수에 따라 수익을 얻으므로 계약 건수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합니다. 작년에 계약했던 거 해약하시고 이거 드시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험업계 전체가 욕을 먹게 될 때 자넨콕은 그 관행을 과감히 타파합니다. 이유를 봤더니 살펴봤더니 에이전트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 제대로 대접받게 해줘야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90년대 중반에 미국 전체 보험시장에 불황이 찾아옵니다. 업계 전체가 30%가 다운될 때 존 행콕만 30% 이상의 유일한 성장을 보입니다. 착한 생각과 책략에 의존하지 않는 근본을 중시하는 태도가 성공적인 브랜드를 가져왔다입니다. 워비건은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그 조어입니다. 말을 만든 건데요. W-O-E 하면 워라서 근심, 무슨 걱정 이런 뜻이고요. 비고는 왜 비동사 플러스 PP, 근심이 사라진 이런 뜻입니다. 그걸 조어로 만들었습니다. Lake Wobegon Effect입니다. 미국 라디오 드라마에 나온 것을 빗대서 만든 말인데요. 이거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이 이겁니다. 너보다 늦게 운전하는 사람은 멍청이고 너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놈은 미친놈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객관화시키려고 해도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은 평균 이상이라고 믿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린 훌륭할 수는 있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물어보면 말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당신은 얼마나 고객들을 만족시켰습니까? 서비스로 했더니 작년보다 훨씬 더 잘했대요. 다들. 소비자들도 물어봤더니 올해가 제일 형편없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워비건 효과에 빠지지 않으려면 꾸준히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과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고 브랜드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이 팔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충실히 주었나로 판단해보자 라는 근본주의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전까지요. 고객을 만나면 이 사람은 7천만 원짜리 프로젝트, 이 사람은 1억 2천짜리, 얘는 2천짜리 라고 했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무게나 깊이는 지불할 수 있는 컨설팅 피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 그 위험만큼, 디그니티만큼 돈을 번다고 결심한 이상 고민의 깊이에 따라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겁니다. 저 부엌을 바꾸고 싶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모든 리모델링 업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산은 얼마십니까? 좋아하는 브랜드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식사는 가족들과 자주 하십니까? 부엌에서는 누가 주로 활동합니까? 가족 파티는 자주 하십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일을 줍니다. 왜? 현상적으로는 부엌을 리모델링하는 거지만 그 일을 맡긴 사람은 삶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때 부엌의 구조와 브랜드를 얘기하는 컨설턴트와 당신의 삶을 좀 더 알겠다는 컨설턴트 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그게 브랜드를 만드는 자세다.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브랜드 경영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 뒤쪽에 계신 여성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 설정에 있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리얼리티 두 개를 조합해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메인으로 중심으로 잡아서 둘을 잘 조합시켜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와이즈하게, 즉 커뮤니케이션을 중점적으로 볼 때는 아이덴티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아이덴티티 못지않게 리얼리티를 강조드렸던 이유는 흔히 브랜드 전략을 입안하고 한다고 할 때 전혀 리얼리티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멋있는 말로만 아이덴티티를 하는, 격하게 표현하면 사기에 가까운 브랜딩 하는 경우를 왕왕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이덴티티를 클리어하게 정리하되 지향 방향의 아이덴티티가 리얼리티에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는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실제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통한 경험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리얼리티 부분이 결코 간과되지는 안 되겠다가 일단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 뒤쪽에 계신 분께 기회를 드릴까요? 그 대표님께서 현재 직책 컨설턴트이시지만 처음에 그 소개하실 때 전략 디자이너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좀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브랜딩과 어떤 컨설팅 마케팅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컨설턴트 입장에서 디자이너란 어떤 직책,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컨설턴트와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관계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전략 디자이너로 표현했던 이유는 빅픽처를 그린다라는 관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좀 더 혈기왕성하고 혈기방장하고 어렸을 시절에는 브랜드라는 테마에 대한 저의 그 전문성이 다른 애지간한 사람들을 압도한다고 교만하게 살았던 시절에는